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호남 지역에 이틀째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루 동안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. 뭐 하냐 거기서? 이글루 만들어요. 이글루? 네. 눈이 많이 왔네. 저건 뭐지? 뭐예요? 이글루 만듭니다. 이글루? 와. 와? 힘이 남아 돌아. 갑자기 쪼수 두 명을 영입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봐볼게요. 와. 허리 아프네, 허리. 아니, 김진아 쌤. 네. 저 해병대만 저렇게 할 수 있나요? 네, 의경은 못해. 의경 못해? 의경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, 이제. 상근은 꿈도 못 꿔. 나 같은 상근은 집에만 있어가지고, 못해. 의경들은 이제 경찰차 타야지. 여기는 2인 1조. 넣어주고 다지고 그러면 저기서 한 번에 확 저렇게 탑을 쌓고 있습니다. 다지고 저렇게 과연 완성된 거 어떻게 날렸는지 궁금하네요. 우와, 이게 없다. 저거 뭐지? 우와, 들리네. 와, 점점 좀 있다가 난 지금 퇴근하고 갔다 오겠습니다. 파이팅! 에헤이, 조졌네 이거. 자, 이글루 중간 점검입니다. 지금 과연 이게 꼭대기에서 눕혀질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한 1m 30 정도 쌓아놨고요. 이 천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글루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천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널빤지로 처리를 했고요. 밑에는 텃밭 할 때 쓰던 그 쇠파이프를 가져다가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. 뒤에서 저의 충신한 수석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거의 끝을 보고 있으세요.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해 준 우리 태시은 일하면서 자는 거 우는 거야 지금? 아니요. 지금 눈사람 됐는데 오늘 소감이 어땠습니까? 재밌었어. 이렇게 목소리에 기어들어가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시킨 줄 알잖아. 자, 이게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요. 키가 몇이죠? 160. 그 앞에 서 보세요. 딱 일자로 서면, 이야, 160 정도 여학생이 서 있을 수 있는 크기의 이글루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이게 월요일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도 얼음이 지금 할머니가 되셨어요. 이글루 내부는 열었습니다. 천장은 나무로 해놨고요. 1학년 수업에서 추울 때 이글루를 만들면 어떻게 됐죠? 따뜻하다 됐죠. 근데 만드는 과정이 추워요. 아, 진짜 돈 엄청 많이 합니다. 학교 앞에 내 집 마련, 성공. 아니죠? 저기요. 안녕. 가. 이글루다. 근데 꽤 아름답네요. 네. 무너지면 저희 집 거예요. 근데 감옥 같은데요?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요? 이제 무너지면 되는 거죠. What?
4시간에 걸쳐서 완성했던 이글루는 학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가 됐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? 부신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발령 기턴인데? 애들이 이거로 눈싸움 실컷 하고 다 부셔버렸습니다. 지금 뭐하냐? 자, 다 부셔, 다 부셔 뛰어! 포켓몬스터야? 오! 나이스! 오! 내 이글루. 내 이글루. 자, 이글루는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렇게. 아니, 뭐를 많이 해요. 끝났습니다. 끝! 조금 딱딱한 눈이야.